안녕하세요, 올가입니다. 오늘의 브랜드 리뷰는 제가 애정하고 있는 포카오네오네입니다. 이 브랜드 이름을 들으시면 모두 일본 브랜드인가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프랑스에서 시작한 미국 브랜드입니다. 포카오네오네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언어로 하늘을 날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브랜드 명처럼 포카오네오네는 착화감이 편하고 가볍습니다. 저는 호카에서 카하라는 등산화와 텐라인 하이크라는 두 등산화를 갖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고어텍스에 발목까지 오는 긴 등산화입니다. 그리고 사계절 내내 신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카하는 이미 제가 신었던 등산화라서 조금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위에는 이렇게 두 개의 후크가 있어서 끈을 묶어 신는 등산화입니다. 호카는 비브람 메가그립을 바닥에 쓰고 있어서 안전한 리치 바이 산행이 가능하고요. 특히 한국에 많은 마사토의 강화기 때문에 산에 오르실 때 미끄러지지 않게 잘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은 내려갈 때 무릎이 덜 아프도록 쿠션감이 좋다는 점입니다. 내구성이 사실 약하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 그동안 등산 브이로그를 하면서 아직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AS도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라인 하이크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등산화입니다. 이렇게 카하와 비교를 해보자면, 카하가 목이 더 길고, 텐라인이 사실은 여기 이렇게 후크가 3개이고, 카하의 경우는 2개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사실은 카하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발의 뒷부분이 굉장히 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가 훨씬 더긴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 가시면 산에서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발 어디서 샀냐고. 제가 처음에 카하를 산 이유는 사실 여기 뒷부분이 되게 불편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내려갈 때 불편할 것 같아서 카하를 먼저 구매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텐라인도 내려갈 때 걷는 부분만 조금 이렇게 앞으로 걸으시면은 익숙해지면 좋다고 해서, 그리고 또 쿠션감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호카가 배색을 정말 예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어떤 신발을 사셔도 사실 요즘 재고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배색이 실패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등산화 모두 끈으로 묶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구매 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화를 사면은 알려주는 내용이긴 한데요. 특히 이 호카오네오네의 경우에는 좀 민첩성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꼭 신지 말라고 이 안내 설명에 나와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북의 가장 큰 다른 점은 호카오네오네가 적혀 있는 곳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안쪽으로 이제 로고가 되어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여기에 남은 텐라인이라는 표시를 여기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두 제품 모두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끈이 있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등산만 하고 내려와서는 다른 신발로 갈아신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배낭에 매겨 다니시거나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마 신발 사이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캠프라인과 K2 모두 245를 신고 있고, 원래는 235에서 240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보통 등산화는 한 사이즈를 업해서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발볼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호카는 다들 크게 나와서 정 사이즈나 아니면 한 사이즈를 작게 신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를 살때 사이즈가 없어서 245를 사게 되었고, 신다 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아마 정 사이즈를 샀으면 더잘 맞았을 것 같은데, 등산화 양발 한두개 정도를 겹쳐서 신고 다니고, 이제 여기를 깎으면서 묶고 다니니까 괜찮았습니다. 등산 양말을 한 겹만 신으시면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 뒤꿈치 쓸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얇은 양말을 신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별다른 불편이 없어서 이 텐라인 하이크를 똑같은 245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텐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발목 부분이 이 후크가 개수가 더 많아서 그런지 카아보다는 좀더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둘다 이제 모두 등산화로 신기도 좋고 또 요즘에 이제 힙쟁이분들이 도시에서도 운동복과 함께 잘 신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호카 오네오네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를 눌러주세요.